여기는 웰리스병원 꼭대기에 자리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가 갑자기 손을 꼭 잡고 대화하며 굉장히 수줍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4년째 시행 중인 1대1 CS 교육 현장입니다. 이번 달 평가에서 아쉽게 만점을 놓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환자분들 마음을 네. 쾌활이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조세해주면 저희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만 저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면 괜찮아요. 네. 아 그럼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건네는 말은 어떤 게 있나요? 하반신 마취할 때 환자들 옆으로 놓으시면 긴장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저는 말을 어떤 말이 있어요? 긴장되시죠? 하반신 마취 등에서 하니까 안 보는 데서 하다 보니까 더 무섭고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고객들 보실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잘 하시나요? 저는 제가 네. 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주유소에서 좀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네. 거기는 인사가 기본입니다.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분 보면 네. 아 빨리 좀 나으셨으면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S 강사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웰리스 병원은 실제로 어떤 CS 교육을 받고 있나요? 미스테리 쇼퍼라고 하죠. 암행으로 환자 인적하고 병원의 모든 점들을 둘러보는 가짜 환자가 와서 봅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도출을 해서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개인 코칭을 진행한 결과 전체적인 병원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컴플레인이 확연하게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대1 개인 코칭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선생님들을 개개인별로 만나보면서 다 같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 제가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100%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 번 한 번 만나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의 말을 개별적으로도 저도 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그 부서에 맞게 전달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